자, 수능특강 수학원. 자, 4단원 레벨 3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 ABC가 있고, 자, 근데 각을 이제 3등분해서, 자, 이 BAC는 3등분을 하죠. 그 직선 중 하나가 뭐 호 BC랑 만나는 점은 P라고 하네요. 네. 그랬을 때 PA제곱, PB제곱, PC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일단은 얘는 일단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제이코사인은 좀 떨리는 게 맞아요. 해갖고 요한 변의 길이 A라고 잡고요. PA를 여기 B라고 잡고 C라고 잡고.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사인 법칙을 썼거든요. 사인 법칙을 썼는데. 사인 법칙을 쓰니까 이제 사인 20도 제곱 플러스 사인 40도의 제곱, 사인 이제 80도의 제곱. 이 값을 알아야지만 답이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요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미 적분과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 요걸 의도한 건 아니구나 해서 얘는 좀 요 풀이는 좀 뒤로 제꼈어요. 예. 그다음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a제곱 더해 b제곱 더해 c제곱을 구하면 되는 건데 좀 복잡해요 이게 계산이. 왜냐면 정삼각형 줬고요. 이게 3분의 파이고 다 3분의 파이고 여기 3분의 파이죠. 그래서 이게 또 3분의 파이죠. 그리고 이게 아마 한 변의 길이가 뭐 줬을 텐데 아 반지름이 루트 3이죠. 반지름이 루트 3이니까 루트 3? 루트 3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정삼각형이라서 이거 30도거든? 그럼 얘가 루트 3이에요?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여기가 2분의 3, 2분의 3 되죠? 그럼 이 전체 길이가 3이 돼요. 전체 길이가 3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어디 보자. 요각이 60도니까, 요각도 60도죠. 그리고 요각이 60도니까 요각도 60도죠. 아, 여기서 우리가 제이코사인 한번 쓸 수가 있겠네요. 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2ab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얘가 9다. 이런 게 하나 나와요. 예, 3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제이코사인을 한번 쓰죠. 얘가 3일 테니까 a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빼기 2ac 코사인 3분의 파이가 9다. 자,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여기도 봅시다. 여기도 3이겠죠? 근데 지금 얘가 60도 더하기 60도기 때문에 얘가 120도일 거란 말이야. 해서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자, 얘는 9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식 3개, 미지수 3개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하더라고, 해보니까. 자,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A제곱, B제곱, C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 다 더해봤는데, 계산이 빡빡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얘가 얘랑 날라가요. 얘가 얘랑 날라가고. 여기서 이걸 뺐어요. 그러면, B제곱 빼기 C제곱. 빼기 AB. 플러스 AC. 이게 0 되죠. 그래서 능력 만들어갖고, 인수분해꼴 만들어 내려고. 관계식을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을 테니까. 얘는 이제 B 빼기 C가 되고요. B 플러스 C.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A로 묶어내죠. 그러면 B 빼기 C가 돼서, B 빼기 C, B 플러스 C 빼기 A는 0이다. 근데 이제 B랑 C 같은 경우는 같을 수가 없죠. 지금 3등분선이었기 때문에. 해서 A가 바로 뭐가 됩니까? B 플러스 C가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식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었죠. 그리고, 지금 얘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 그럼 이렇게 해서 플러스가 된다고? 저희가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c가 9야. 근데 a를 여기다 넣어볼까? a를 넣어보면요. 이거 b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면서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bc의 바로 두 배가 되죠. 9라는 게 나와 있죠. 예, 이렇게 계산해 갖고 답이 18 나오겠습니다. 예, 1번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2번입니다. 자, 2번. 자, 삼각형 ABC의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삼각형인지 보라 그랬으니까 뭐 사인 법칙 써주시고 제이콥 사인 법칙 써주시면 될 거예요. 이 사인 법칙 써주면은 얘는 A 플러스 B는 EC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자, 여기 제이콥 사인 좀 복잡한데 자, 한번 써볼게요. EBC. 그래,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빼기 A 제곱 플러스 자, 여기는 ECA C제곱 플러스 A제곱 빼기 B제곱 B 두 배 EAB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과 같죠? 자, 여기서 뭐를 관찰하려고 했냐면 저 A 플러스 B가 EC인데 최대한 이게 항이 두 개짜리였던 걸 하나짜리로 바꿔서 좀 계산을 좀 쉽게 쉽게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해서 보니까 이두 개가 B 플러스 A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합창 공식 풀면은. 자, 그래서 이 계산을 좀 해볼게. 해보면, 얘가 EBC. 얘가 B제곱 빼기 A제곱인데, B 빼기 A, B 플러스 A 대신에 EC를 넣어요.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ECA분의 C제곱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B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대신에 EC를 넣죠. 자, E는 날라가고요. 얘는 그대로 둡시다. 자, A, B. 아, 그러면 얘는 일단 이거 계산을 다 하고 나서 그게 얘랑 같다 라고 한번 둬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지금 C가 다 있네. 여기도 보면은 C가 다 있네. 이거 약분을 일단 가보죠. 자, EB분의 C를 약분하고 나니까 EB 빼기 EA가 남아요. EB 빼기 EA 플러스 C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이제 C를 하나 날리면은 플러스 EA분의 C 플러스 EA 빼기 EB가 되죠.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서 이제 EB가 있고 EA가 있는데 아 이거 괜히 잠깐만 이거 괜히 약분했다. 어제 EAB로 통분이 되는구나. 얘를 그냥 두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두고요. 자 EAB분의 여기다가 이제 A를 곱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EAB 빼기 EA 제곱 플러스 CA가 되고요. 자 플러스 자 여기다가는 B를 곱해요. B 그러면 BC 플러스 EAB 빼기 EB 제곱 B 됩니다. 얘가 얘랑 같죠? 즉 EAB분의 EA 제곱 플러스 EB 제곱 빼기 EC 제곱이 되겠더라. 라고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아우 복잡하죠? 해서 자 EA 제곱 2 좀 넘어가고요. 자 EB 제곱 EB 제곱 넘어가면요. 4a 제곱 플러스 4b 제곱이 돼. 자, 까먹으니까 지우면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놈들 있지. 여기 4ab이네. 빼기 4ab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자, 얘가 또 c로 묶으니까 a 플러스 b지. 근데 a 플러스 b가 2c인 걸 알지. 얘는 2c 제곱이죠. 그 넘어가면은 빼기 4c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어. 자, 근데 또 4c 제곱이 또 뭐랑 같아요? 4c 제곱. 저거 제곱한 거랑 같으니까 이게 a 플러스 b의 제곱. 0.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해서 여기서 a 제곱, b 제곱, 플러스 2ab 나오는데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얘가 3a 제곱, 플러스 3b 제곱, 빼기 6ab가 0. 이렇게 나오니까 a 빼기 b의 제곱이 0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a랑 b랑 같죠? 그럼 a랑 b랑 같으면은 여기다 대입하면은 C까지도 모두 같아져 버리겠네. 따라서 답이 1번 되겠습니다.
예, 이번 문제는 좀 계산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계산하는 법잘 알아보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2번은. 자, 3번 문제 하겠습니다. 3번. 자, 그림 이제 삼각형이 있는데 외접원, 내접원에 대한 얘기예요. 외접원이면 이제 사인 법칙 써서 반지름을 구할 테고, 자, 내접원이면 이제 넓이 공식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할 텐데, 자, 뭐 넓이 공식은 뭐 이거죠. 이렇게 내접원 있을 때요세 변의 길이 하면은 뭐요 반지름이라 합시다. 2분의 1 R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다? 삼각형 넓이다.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저 이거 확대를 좀 해봅시다. 그러고요. 여기가 이제 까먹으니까 요 세타라고 하고 요 코사인 세타가 주어졌다고 할게. 요 코사인 세타가 얼마로 주어져 있니? 마이너스 4분의 1. 자,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BC 길이가 바로 나오네요. 자, BC 길이 계산합시다. 자, BC 제곱은요. 자,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마이너스 4분의 1 되고요. 여기 계산하시니까, 4 더하기 9 더하기 얼마니? 3이니? 이거 16 나오죠. 그래서 BC 길이가, 얘가 4가 나오네요. 4. 4. 자, 그러면 이거는 끝났어. 여기서 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잖아. 사인 세타 구해주면 이게 4분의 루트 15 되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 분의 4가 이 R이 된다고. 여기다 이제 사인 세타 대입하시면 얘가 4분의 루트 15가 되니까요. 얘가 루트 15분의 16이 돼요. 그거 날라가면 8 되죠. 그래갖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이렇게 나오니까 바깥에 있는 원 넓이는 뭐 S라고 합시다. 막 써도 되겠지? 자, 바깥에 있는 원은요, 파이 곱하기 15분의 64. 이렇게 가져갈게요. 이게 바깥에 이제 외접원 넓이야. 자, 일단 내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다 나왔지. 왜냐면,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2 더하기 3 더하기 4의 반지름 R 해갖고, 2 더하기 3 더하기 4의 2분의 1 R, 이렇게 계산을 해도 넓이가 나오고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 4분의 루트 15다. 자, 양쪽이 같다 하면 여기서 반지름이 나오겠네요. 2분의 1 날리고요. 뭐, R 값이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얘가 9거든. 그러면은 6분의 루트 15 되나요, 이게? 네, 맞죠. 그래서 뭐, 요, 내접원의 반지름? 아, 내접원의 원 넓이를 S'이라 할까요? S'. 파이 곱하기 36분의 15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빼주면, 예, 그 색칠된 부분의 영역의 넓이가 나오겠네요. 자, 이제 3번까지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4번, 4단원 레벨3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